인터넷 비교 원할 땐 정영석의 비교 원. 사이그너 카시토 코스타스 조가 김재근 오태준 조를 꺾으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이었습니다. 이제 2세트는 여자 복식 경기인데요. 백민주 임정숙 대 김혜은 선수와 김도경 선수. 네. 어제는 김혜은 최은미 조였는데요. 오늘은 김혜은 김도경 조입니다. 자, 백민주가 초구 공략합니다. 키스가 조금은 가까스로 빠졌고요. 아, 이것도 짧네요. 네. 공의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았죠?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날 뻔했고 그래도 득점을 할 뻔했으나 두께 미스로 살짝 작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 나가는 동안 김현 선수는 테이블을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면서 배치를 살폈습니다. 백민주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요. 이거 네 단단장 노렸는데 좀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굉장히 신박한 또 네 아주 상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뭘 치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해법도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뭐 양쪽 다 치기가 자세가 어렵고 비껴치기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없는 각이었기 때문에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세워치기 형태를 구사했습니다. 임정숙 힘볼턴 뒤돌리기. 이건데 지켜봐야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점점 이목적부 쪽으로 가는데요. 좀 하네요. 이게 여기까지 보고 공략을 했군요. 임정숙이 먼저 득점을 해냈습니다. 5 쿠션으로 자 뒤돌리기 득점. 네, 자 이 세트 여자 복식은 뭐 K-더블 방식이기 때문에 득점한 선수가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또 뱅크샷 잘 치는 임정숙 선수가 뒤쪽으로 이제 빨 흰볼에 걸리면 대표적인 선수죠. LPBA 네. 선수 중에서 뱅크샷을 가장 잘 친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임정수 선수의 또 3뱅크샷 아주 깔끔하게 네. 득점 성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이게 머리카락 같은 게 붙은 것 같은데요. 저희 카메라만 지금 잡은 건가요? 자, 흰볼 뱅크치기. 저리 살아 있는데 좋은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지금 같은 비껴치기에서는 짧게 빠질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전 조절을 해서 짧지 않게 만드는 모양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 놓치긴 했습니다만 임정숙 선수가 지금 뭐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네요. 자 이거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 짧네요. 선수는 좀 긴장이 많이 되겠네요. 이제 팀 리그에 합류해서 또 이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이 개막식 때 좀 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또 리듬감이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어르신들이 추는 춤은 아닌 거죠? 뭐 최신 MZ 댄스. 네. 아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던 거군요. 네, 최신 그렇죠. MZ 센터였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놓쳤습니다, 백민주.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도경 선수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이번에 LPBA 선수 중에 하나를 꼽고 있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이제 특별한 약간은 좀 독특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요. 또 김도경 선수 나올 때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자, 옆돌리기. 지금 노란 볼 위치는 어때요?
짧으면 아 이렇게 들어가면 끄드러미 상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노란 볼의 이 위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공이 출발하는 위치가 일적과의 기울기가 워낙에 작았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살짝. 그래서 QD도 들고 강한 임팩트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죠. 네. 밀림을 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입사각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목적구 위치보다는 지금 큐볼 위치 때문에 그렇죠. 뭔가 네. 밀리는 걸 방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군요. 자, 흰볼 비껴치기. 자, 이것도 좀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비껴치기 공략할 때 저 이목적구가 단쿠션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민하죠. 아주 예민합니다. 네. 지금 에런 마진이 워낙에 좁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뻗어가고요. 팁이 한 팁, 두 팁, 혹은 아주 반 팁, 아주 작은 차이로 세 번째 쿠션에서 나오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김도경 선수. 아까 스트로크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숙이면 한번 볼까요? 네. 대부분 이제 찌르는 듯한 스트로크를 쓰는 것에 반면에서 더 이제 손목을 잘 쓰는 그런 타입의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이번엔 괜찮아 보이죠?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긴장이 될 텐데 그러게요. 그 긴장감 속에서 이런 예민한 앞돌리기 퍼쿠션 형태를 깔끔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그리고 뭔가 표정도 그렇게 생각보다 긴장한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대범한 것 같습니다. 오, 브라보. 좋죠. 오, 좋아 보이는데요. 아, 오, 빠져나갑니다. 자. 팀리그 적극적으로 선발된 선수, 대면 선수가 가면서 잘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정은 긴장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아마 저 속은 계속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또 진행을 잘 시켰는데 네. 속도감이며 뭐 이런 두께감이며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아, 김인곤 선수가 저렇게 빠진 건 근데 사실 뭐 운이 없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네. 백민주 앞돌리기. 오, 아. 이것도 빠졌어요. 3대1로 백민주 임정숙이 앞서갑니다. 지금 백민주 임정숙 선수는 다 LPB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 김혜은 선수와 김도경은 이제 김혜은 선수는 뭐 우승 경험이 있고 김도경 선수는 이제 팀리그 루키로 봐야 되는데요. 김혜은 선수가 좀 잘 끌어줘야 되겠네요. 원백크 넣어치기를 노리고 있죠. 오, 좋습니다. 김 선수가 잘 이끌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 선수가 좀 득점을 많이 해주면 김두경 선수는 조금 부담을 좀 덜고 좀 그렇게 또 자기 플레이할 수 있겠죠. 빨간 볼 뒤돌리기. 지금도 배치 괜찮죠? 오! 오! 네! 출발과 동시에 살짝 꺾였거든요. 이게 평소에 컨트롤하는 듯한 느낌으로는 뭐 제대로 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살짝의 꺾임이 뒤로 돌려치기에서는 특히나 짧게 만들기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은 속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김현 선수가 오우 오, 살짝 삐진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이블한테 삐진 네. 건가요? 벤치 타임아웃.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벤치 타임아웃의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시즌까지만 해도 벤치 타임아웃이 주장, 그러니까 주장만 벤치 타임아웃을 선언할 수 있었고요. 공격 시간이 다 소진된 후 벤치 타임아웃 시간을 주고 벤치 타임아웃 시간이 끝난 후 공격 시간을 다시 35초를 줬는데 네. 이번 시즌부터는 공격 시간 포함 50초를 더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5초 안에 모든 회의가 다 끝나야 하고 공격까지 끝나야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대신 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두 번이었던 게 다섯 번으로 늘어났고요. 네.
자 이게 오와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 매치 타임아웃 효과를 또 톡톡히 보는군요. 재미 선수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판단을 내려줬겠죠. 3뱅크 샷을 뭐 어딜 쳐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겠고 3뱅크 샷을 치는 대신 뭐 테이블 상태를 조금 감안해라 혹은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확신을 주면 선수로서는 좀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간 볼이 왼쪽 아 이거 장장 아, 장장 반으로 갔는데 좀 길게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김현 선수 이게 벤치 타임아웃 해서 득점이 되면 이거는 이게 팀이 좀 신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어우, 김현 선수가 나와서 많은 득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 리그 대회 둘째 날 크라운 엔틀라움과 웰컴 피닉스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대회전 시도. 이렇게 아,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네, 힘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대공의 출발에서 확실한 임팩트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브릿지 거리가 네. 수구가 앞에 가까이 붙어있으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죠. 시원하게 스트로크하기는 또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자, 김도경 선수. 뱅크샷 들어가면 짧을 수 있어요. 거의 카운터펀치인데요. 오, 네, 오, 많이 짧았습니다. 처음 겨냥할 때부터 이제 살짝 짧은 느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네. 지금 테이블 상태나 반발력을 봤을 때 저 상황에서 시원하게 들어가면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긴각 출발에 네. 지금은 치고 들어간 뒤에 사이그너 선수가 뒤에서 설명하는 모습에서 최철웅 해설위원님의 이 설명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네네. 어우.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자 6대4 점점 벌어진 느낌이었는데 6대4쯤 되니까 또 그렇게 큰 점수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지금 여자 복식은 이제 9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폭발력이 터져 나오면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백민주 힘볼 뒤돌리기 길게 공격했는데 접힐 수 있어요. 불안하네요. 쿠션으로 지금 공략을 했던 거죠? 그렇죠. 이번 대회의 좀 특징이라고 이번 1라운드의 특징이 이 테이블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뒤로 돌려치기가 단쿠션에서 장쿠션으로 굉장히 많이 꺾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출발하는 각은 맞았던 것 같으나 계속해서 점차 짧아지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네. 생각보다 선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혹은 짧아지기 좋은 테이블에서는 아예 짧게 시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혜은 선수 얇게 뒤돌리기 3번 7대4로 앞서갑니다. 1세트를 압도적으로 따냈던 웰컴 피닉스인데요. 지금 2세트에도 이제 김혜은 선수가 김도경 선수를 잘 끌면서 지금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돌리기 길게 포쿠션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수구와 브릿지 거리를 확보를 못한 상황이죠. 아차하면 앞공이 눌려서 짧게 짧은 모양으로 형성을 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감겨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아, 이거 키스가 있네. 키스까지는 하는군요. 네, 자 멀리 있는 노란볼을 공략을 했는데 역시 이제 멀면 두께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임정숙 선수 일단 자, 이 배치는 지금 괜찮죠? 무난하게 뒤돌리기로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앞공도 가운데 쪽으로 센터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국 선수도 자 뒤돌리기 득점 성공을 했고 이제 다음 배치도 자 이렇게 맞으면서 하얀 공을 잘 가지고 왔죠. 네, 옆돌리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상대가 지금 두 점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짧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돌리기. 네. 쉽게 맞췄고. 자, 확실하게 득점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보였죠.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주면서 내공이 짧게 빠질 수 있는 앞공 이후에 내공이 밀려 들어가는 모양을 확실하게 방지를 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좀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크라운에테 라운이죠. 1, 2세트를 지금 연속으로 내주고 나면 아무래도 흐름이 좀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너무 지금 조금 팀원 전체 분위기가 조금 무기력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합니다.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자, 이렇게 뒤돌리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공략이죠. 지금 상대에서. 지금 위험한 공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같은 배치가 이제 들어가는 입사각을 저희가 빗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네, 배치인데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얇은 면을 치면서 길게 만들기는 지금 네. 테이블 상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회전력을 더 덜 주고 임팩트를 좀 주면서 5쿠션으로 짧게 치는 뒤로 돌려치기를 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짧을 가능성이 높은 배치에서 좀 예민하게 공략은 했지만 그렇죠. 네. 네, 홍정민 해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그렇게 그렇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 김도균 선수도 지금 상대가 바짝 따라왔는데 중요한 득점이에요. 아, 여기서 이거 안 맞았나요? 안 맞았어요. 카메라가 한번 좀 가까이 가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맞은 거 맞죠? 더블 쿠션을 굉장히 라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이 싹 ABS 브레이크가 잡히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안 맞았네요.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서 웰컴 피닉스가 벤치 타임아웃 요청하고 나서 또 멋지게 뱅크샷 득점을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도 벤치 타임아웃 이후 직후 득점에서 이제 혜태가 49.1%로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벤치 타임아웃을 확실하게 잘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확률이 좀 산술적으로 맞아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뱅크샷 노리나요?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크라우 테라우 네, 규정표 단장께서 지금 나와서 또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오차가 조금은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우 테라운도 올 시즌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고 지난 시즌 좀 아쉬웠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정규 시즌 때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자, 이 뱅크샷이 오차가 좀 컸어요. 지금 하얀 공이 신경이 쓰이면서 제대로 된 네. 회전을 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임팩트 순간에 큐가 살짝 돌아갔어요. 김현 그렇습니다. 자, 김현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현 선수가 확실히 지금 2세트에서는 관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웰컴 피닉스는 벤치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팀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이 웰컴 피닉스 선수들끼리 이 야유회 같은 거를 가는 영상을 봤는데 팀원들의 이 조합이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노란 볼 비껴치기 저 아래쪽으로 가요. 괜찮나요? 여기서 회전을 좀 받아주죠. 네.
가졌습니다. 확실히 홍정명 해설위원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단쿠션에서 다 돌아나오는 모습, 여기서 회전이 없음에도 조금 더 꺾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득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아쉽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크라운 텔라우 입장에서는 다행이었고요. 원뱅크 걸어치기가 들어가죠. 아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예. 들어갔더라면 8대8이 되면서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뱅크샷에 승부를 걸었던 임정숙. 자, 놓쳤고 점수는 8대6. 자, 웰컴 피닉스가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만한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김동경 선수에게 조금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은데 빨간볼 오른쪽으로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빨간볼을 노란 공 밑에 공간으로 기스를 빼기에는 두께 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두껍게 아예 노란 공 쪽으로 가지 못하는 두께를 설정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팅력이 필요한데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줄지가 또 궁금한데요. 지금 테이블 상태상으로는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됐던 지금은 빨간 공의 행방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요. 두께를 어떻게 쓰느냐. 두껍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와, 사이로 뺐어요. 사이로 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김동현 선수에게 또 부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공략범이었는데 그걸 선택했네요. 신입생인 김동현 선수의 이런 대담함이 네. 이번 장면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뺄 수는 있었으나 어렵다라는 예상을 했던 그런 배치였거든요. 정확하게 두께 맞춰내서 빨간볼을 노란볼과 장쿠션 사이로 빼냈고 자, 이 득점을 해냈습니다. 어우, 김도경 이 선수 만만찮은데요. 앞으로의 또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김현이 끌고 김도경이 마무리 지으면서 2세트도 웰컴 피닉스가 환하게 오셨습니다. 자, 1, 2세트는 모두 가져가면서 크라운의 텔라오는 지금 11대2, 자, 9대6이거든요. 크라운의 텔라오는 지금 1, 2세트 모두 좀 무기력하게 내줬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